다음 날 다시 길을 나서는데 차창으로 끝없이 이어진 초록색 바위들이 보였다. 차에서 내려 잠시 들어가 봤다. 그런데 이끼에 발이 쑥쑥 빠져 걷기가 힘들었다. 엘드 후레이는 1783년 라키 화산의 폭발로 만들어진 565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용암지대다. 기암 괴석 위에 푹신한 카펫처럼 두껍게 쌓인 초록색 이끼가 인상적이다.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가기 전 이곳에서 문워크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